이몽 선생, 예. 지금 우리 그 요번에 좀 공양비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돈씨만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번에는 좀 과일 좀 사러 갑시다. 예, 순천에 갑시다. 준비해요. 그 내일모레가 주파일인데 우리가 행사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먹을 과일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과일, 그 어제 또 오영숙이란 분인데 나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그분이 또 10만 원 입금시켰더라고. 그돈 가지고 우리가 과일을 좀 사서 좀 요번에 또 넉넉하게. 과일 사러 가자. 어디로? 우선 뭐 어디로? 도매 시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순천으로 가자. 나 지금 토마토가 먹고 싶어. 토마토하고 오렌지 있으면 사고. 과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고요. 어휴. 길이 지금 미끄러워. 내가 돌아갔다가 지금 계속 했는데도 지금 너무 물이 파여가지고 지금 조심히 가야 돼요. 길이 미끄러워요. 요즘 멧돼지가 또 자주 여기도 많이 내려오고. 팠죠. 많이 팠더라, 멧돼지가. 이쪽으로 좀 지나갈 것 저런저런 돌을 지금 많이 해놨는데. 감당이 안 돼. 여기서 이제 진공 선생님 먹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요. 갑시다. 수박. 오늘은 과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돌아보지 뭐. 딸기. 지금 참외 좀 있고. 뭐 음식 색깔이 노랗고 선명해야 좀 맛있다. 작은 게 맛있겠네. 상추 좀. 아야? 진공 우리 오렌지하고 뭐 샀어요? 아, 오렌지하고 토마토. 그냥. 반가워요. 안녕, 반가워요. 안녕, 좋아요. 아이고, 심심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요번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실려버렸네요. 그래서 길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혼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버겁다. 수도! 수도! 조금만 더 내려와요. 지금 선생님 일로 와봐요. 돌을 실어가지고 저기 길에다가 지금 물이 꽉 찼거든. 그래 물 찼으니까 거기다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금 보니까 지금 선생님 다 자갈돌 구해놨대. 그 위에 마지막으로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그렇죠. 이거 다 실어야 돼. 그건 안 되겠고. 큰거 내가 들고 갔어. 아이고, 다 들고 가서 다 벌써 이거 한 2, 30개는 갖다 해놨을 거야. 아, 큰 거는 위험한데, 저기야. 그럼 어차피 다른 거 잔돌이 중간에 넣으면 돼. 공간을 많이 비운 거는 잔돌에서 안 된다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그거 어떻게 들래? 난 저거 내가 들고 다녔어, 계속. 내보고 이어서 저까지 옮기라 이 말이야. 나는 계속 들고 맨날 다녔어. 그래? 골병들은 그치. 차로 해야지. 이리 무거운 거는. 그래? 아, 그때 막 그렇게 빠져 죽는다고 날 머리를 이걸 내가 혼자서 지금 막내 생각에 한 50번에서 100번은 들고 왔다 갔다 했어. 그래? 아휴, 힘들다니까. 몸이 고생한다니까. 이런 걸안 한다 나는. 저희 때는 몸으로는.
짠한 돌이나 여기 담지. 이거 담아가지고 싣고 계곡으로 갑시다. 계곡에 돌이 많아서 따라서 올려줄 테니까 당신이 바쁘게 단단한 거는 큰 거는 저기 좀 안 좋더라고. 그래도 어차피 큰 돌이 중간에도 있어야 저거 잔돌 넣더라도. 저 안쪽에 지금 돌이 많은데 거기도 좀 주워 와야 돼. 물고대기에다가 조금 돌을 꺼내지 뭐. 원래 이거 내가 여기서 던질게 이 돌을. 어떤 거를? 저쪽으로? 예. 들고 가가지고 들고 같이 힘들어. 한다. 그건 들읍시다. 그건 들어가 봅시다. 너무 큰 거는 빼야 돼. 안 맞는 거는.
장돌이 너무 많아. 거기다 넣자. 거기 거... 이것도 좀 크지 않나? 그렇지. 이렇게 큰 거는 안 맞아. 시키니까 내 잔돌 좀 잘 골라놨다가 하면은 안 되겠나 싶네. 이것도 크지? 큰 거. 나중에 한번 봐보고 사진. 됐어. 크나? 중간에 빠진. 그건 바로 펴면 돼, 이런 건. 이런 거는 이제 가서 그런 거고. 여기 좀 잔잔한 거 있어. 잠깐만, 그런 거는. 이런 걸 밑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위로 쪄서 그런 거고. 단단한 것만 좀 많이 갖다 넣으면 큰 돌이 또 도움이 되거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물이. 내일은 잔돌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내놔 거기에. 여기만 조금 더 하면은 뭐 마무리 되겠는데요. 예. 한꺼번에 다 하지. 끄집어내지 말고. 진공 여기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좀 해야겠어요. 예. 여기 다 됐어. 여기는 아니 이것도 약간 더 좀 튼튼한 게 와야 되고요. 좀 예. 두툼한 거, 큰 거를 좀 약간 저쪽으로 예. 가야 돼. 짠짠한 게 있어야지. 같이, 같이 들어, 같이 들어. 안 돼, 안 돼.
저거 큰 거는 저 가쪽으로 이렇게 예. 양 가는 거. 얼마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한 7, 8일 했는 것 같네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건 10일 정도 전부터인데. 예. 아, 보름 걸린 것 같아요. 예.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거 비가 예. 그치면은, 예.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저 사놓은 거 있죠? 예. 저거는 얼마 주고 샀어요? 저거는 12만 원. 12만 원? 예. 응. 그래, 저거 일단 깔아야지. 예. 비 그치고. 예. 응. 아이고야. 고생하셨어. 저거 온 게 있고 통을 이어놔둘까, 저거 자갈에. 저기는 더 안 해와도 되겠어요? 혹시나. 아. 그래도. 지금 선생님 뭐 하러 다녀요?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 이제 비 오기 전에 길을 공사가 마무리해야 됐는데. 예. 홀가분한가요? 예. 편안하게. 지금 마무리하러 갑시다. 예. 물이 고이기 때문에 예. 햇빛이 난 더 좋아. 얼굴 타는 것보다 햇빛이 예. 좋아. 한번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좀 더 깔아야 돼. 하고 굵은 것만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좀 있어야 되겠네. 채우고 이쪽에 좀 이렇게 스컨더리스 던져놓고. 저기는 안 다니니까. 안 다녀도? 예. 여기 일단 여기만 잘하자. 됐어. 예. 이거 하는 게 좋아. 제대로. 예. 그리고 이 자갈에 좀 깔면 되겠다. 야. 그러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된 상태라. 여기서 초자갈로 조금 이렇게 더 하면 그래. 끝날 것 같네. 내가 갖고 올게, 자갈에. 좀 청아가 낮은 부분만 그죠? 예. 이쪽에 좀 보죠, 이쪽. 예. 고기를 내 던져 넣게 바로. 네, 그렇게 안 뜯는 거 갖고 가고 그죠? 예. 여기 조금. 예. 한꺼번에 많이 못 들고 조금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가까운 데만 던져놔요. 그냥. 예. 여기 이쪽에 좀 더 예.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더 뿌려버려. 예. 이쪽은 높아. 나. 내가 알아서 예. 그걸로 맞추기 편하지가 않으니까 차가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예. 이게 공과 돼야지 단단한 거. 요런데 요런데 다 뿌려야죠. 여기 낫거든요 여기보다. 요 부분은 다 뿌려야 돼요. 그렇지. 싹 뿌려야지. 요런데 쫙 뿌려야 돼. 이렇게. 예. 에헤이, 저까지는 저 유실돼 버리는 저거는. 내가 할게. 예. 예. 이쪽에 조금 해놔야 이게 물이 좀 덜 찰 것 같아.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그쪽에, 그쪽에 붙죠 뭐. 그만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아. 김홍 선생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된 것 네. 같아. 응. 아유, 고생하셨어. 뭐 차 작으니까 여기로 다녀도 충분하다. 그때 필요할 때 그거. 어? 지금 현재.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해. 나중에 있잖아 보수용으로 쓰다니까. 여기가
예.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 낫긴 낫다, 다른 데보다. 잘못하면은, 근데 유실이 되니까. 여기? 이제 철수 준비. 한번 더 봅시다. 한번 비 오고 나서 한번 더 보자고, 우리가. 여기가 조금 낫다. 아, 꼭 한 바퀴. 한 바퀴 쓰죠. 여기 넣으면 되겠다. 진공 선생이 예. 하동에 오셔서 가장 힘든 일을 했어요, 요번에. 예. 고생하셨어요. 예. 예. 철수합시다. 예. 공구 챙기고. 오늘 길보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공 선생, 이제 여기만 하면은 예. 다 끝나요. 그만 보봐요. 예. 그만. 저쪽 안쪽으로 좀 해야 되는. 예. 그만 보죠. 땀. 씁시다. 예. 예지간 해갖고 여기는 이제 까딱도 안 하겠네. 오케이, 됐어. 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만 조금 더 맞추자고요. 볼까, 예. 잠깐만. 뭐? 아니, 허리를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주무소에 먹는 게 없는데 마구잡이로 몸을 써갖고 되는가요? 지혜롭게 일을 해야지. 기계 멧대로 해갖고 막 하는 일인데 우리가 손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되는 거 우리 지금 12만 원에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본사가.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질퍽한 게 사라지거든. 여기. 됐어. 물 빠져나간다고, 이런 데는. 물 빠져나가도 돼 있어. 저쪽은. 이쪽으로 좀 넣어줘요. 이쪽으로 가요. 숨어봐. 저쪽은 안 보여도 되겠네. 어? 마무리. 마무리. 어디요? 이런 데는 조금 낮고 여기가 좀 낮은 데 있잖아요. 낮은 데 여기는 뭐 거의 돌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안 돼. 진창이 되는 걸 우리 일단 막아야 되니까. 여기 볼까요? 여기를 좀 해가지고 여기가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쪽하고 이쪽 주변 지르타기거든요. 진흙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막아버리고. 이쪽. 이제 여기 성물나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작은. 아니. 그래, 뭘 더 하겠니, 그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리 와봐요. 모든 길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마무리. 이전에 고수사가 받았던 게 인력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드린 그 길을 예. 우리 12만 원 주고 예. 응? 자갈돌 예. 10만 원에 그 운임비 2만 원 줘가지고 12만 원이에요? 13만 원이에요? 12만 원. 12만 원에 우리가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예. 밭에 있는 돌들 다, 잔돌들 다 주워다가 싹 밑에 깔고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늘 잘 됐어요. 예. 예. 이거 50m 됩니까? 50m 안 되죠? 예. 야, 30m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한 20m 정도 안 되겠습니까? 20m? 15m에 20m. 아이고야, 참. 열차에 고생입니다. 예. 갑시다, 이제. 타지요, 네. 지홍 선생님, 이제 고생한 날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먹는 것보다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 힘듭니다, 이제. 쉬고 싶어? 그 예. 해주시는 분 기계 들어가기 예. 전에 예. 물 좀 대락 하던데 예. 지금 이제 물대로 가려고 하네. 물 될 거라? 예. 그렇게 입으면 되겠어요? 예. 갑시다. 예. 오늘 우리가 오늘은 초파일인데 예. 진공 선생 맛있는 거를 좀 안 사줬는데 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